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이고, 아이고야, 날씨 좋다. 아유, 빨리 좀 와.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자, 엄청 중요한 일이 있어. 엄청 중요한 일이 있어. Yeah.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온갖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에이, 정말 진짜 눈치 없다, 정말. 진짜 짜증나. 내 손이 뭐? 내 손이 보인다! 보인다! 세상이 보인다! 보인다! 진짜? 진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인다! 세상이 세상이 보인다! 보인다! 이거 절대 안 되겠어! 예수님 내가 뭐래서 왕이라 했잖아 진짜. 예수님이야. 뭐야? 아.
가늠을 했다. 어머 세상에.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당장 길로 차야지. 맞아 맞아. 저런 사람은 내가 그렇게 가만히 안 둘 거야 진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둘러치라. 저런 거 그거. 여자여, 그대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옵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이제는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귀신 들리지 마! 다 미쳤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당장 그에게서 떠나가라! 죽었나봐! 예수님 예수여!
죽었나? 나 나 나 나 나 달리다코 소녀야 일어나라. 너희들은 단 한순간도
나와 같이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거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자국 내가 할 순 없을까? 내가 당할 수치와 모욕, 절망과 고통 감당하기에 두려워.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시 이제는 일어나 편안히 먹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보라, 나를 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같이 가자. 라비여, 안녕하십니까? 친구여, 그대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속히 행하라. 주님! 아! 베드로야! 그 칼을 치우거라. 칼을 든 자는 그 칼로 망하느니라.
사랑이 있대도 믿을 때
왕이 있다. 그를 어찌하면 좋을까? 그는 우리들의 왕이 아니야. 벌써 이 예수라는 작자는 사람들을 현혹하여 혼란에 빠뜨렸어. 그를 반드시 십자가형에 처해야 하오. 예수라! 이자를 나에게 보낸 것인가? 그는 죄가 없다. 그를 죽일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채찍을 때리고 놓아줄 것이다. 그를 놓아준다면 빌라도야, 여기는 모든 바리새인 당신의 그 이유를 모를 것이오. 당신은 그 죄를 얼코 면치 못할 것이오. 그를 반드시 십자가형에 처해야 하오. 올라가! 죄를 찾지 못해 유대의 왕, 옛날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 그 다 웃기는 소리야. 내가 뭐랬어? 처음부터 이상했다니까. 내가 그 예수 사기꾼 때문에 정말, 아니 그 사람한테 속은 사람이 한두 일이냐고. 아무튼 사기꾼이 지금 십자가를 내고 이곳을 지나간다니까는. 아이고 그 잘난 쌍판댁에 침이나 좀 뱉어줘. 이렇게 됐네요. 저기 사기꾼 예수가 온다! 저 사기꾼 쓰레기가 저 같은 쓰레기들은 십자가 다 꺼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
Oh.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